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NBA.com이 업데이트된 MVP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 조엘 엠비드, 2위 니콜라 요키치, 3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4위 크리스 폴, 5위 스테픈 커리 순이네요. 필라델피아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제임스 하든 영입을 위해 브루클린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도 하든이 현재 로스터 구성에 맞는지 의문 부호가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와의 트레이드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이 트레이드 건에 타이리스 맥시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조만간 정말 털보 각하 조합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얼마 전 찰스 오클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란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르브론이 자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와 플레이하기 위해 팀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승 때문이든 아들과의 추억이든 정말 레이커스를 떠날까요? 현재 도노반 미첼과 루디 고베어의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미첼이 유타를 떠날 가능성도 분명 있나 보네요. 뉴욕은 줄리어스 랜드를 보내고 디에런 팍스를 데려오는 데 관심 있습니다. 해당 딜에 대해서 아직 진행된 건 없다고 하네요. 클리퍼스는 에릭 블레소, 저스티스 윈슬로우, 키온 존슨, 그리고 미래 2라운드 픽을 포틀랜드로 보내는 대신 노먼 파월, 로버트 코빙튼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를 모두 꺾은 클리퍼스. 이에 대해 마커스 모리스는 두 팀이 평균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는 팀이라고 얘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